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개봉을 하니까 설레기도 하지만 또 우리나라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실까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어느 때보다 좀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영화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많이 긴장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터랑 많이 달라서 놀라셨죠? 오늘 많은 이야기 하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기 쉽기도 한데 이게 얼마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2살 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중학생 때였는데요. 그 장소 현장이 프랑스였기 때문에 이제 그쪽 나이 계산법으로 해서 예. 중학교 1학년 예. 한국에선 보통 14세라고 해야 하는데 예. 그쪽 기준으로 12세라고 하여서 예. 중학교 때부터 하여튼 뭐 영화를 감독이 되고 싶어서 그 당시 월간 잡지 뭐 스크린 로드쇼 이런 것들 스크랩하면서 좋아하는 배우와 감독들을 향해서 뭐 예, 동경하는 마음으로다가 근데 뭐 그랬던 아이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저도 그냥 그런 평범한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성격 자체가 집착이 강한 성격이라 예, 그 후에도 계속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 영화를 또 찍게 되고 예, 오늘날 또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을 만나게 되는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일단 저는 새벽에 라이브 영상으로 봤는데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끊겨가지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조금 쫄깃하고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칸에 있는 것만큼 막 벅차가지고 그날 아침까지 잠을 못 자고 혼자 맥주 한 두 캔 먹으면서 자축했습니다. 네. 일단 이 작품에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우리 팀과 만나게 된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늦게까지 이제 깨 있어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어떤 기자분이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걸 봤는데 그분도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도 막 느끼고 있었는데 네, 그거 보고 그리고 또 감독님이 그 모션 하셨는데 그게 뭔가 영화의 클라이맥스 같이 좀 저한테 되게 좀 왔었어요. 그래서 소름도 막 돋고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칸에 다녀왔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좀 얼떨떨한데 그 사진과 영상들을 보니 사실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감독님과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과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정말 매일매일이 요즘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새벽에 자지 않고 라이브로 방송을 보는데 자꾸 끊겨서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했더니 감독님께서 황금종려상을 받으셔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 생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럴 수도 있구나 너무 놀라웠던 것 같고 저희 같이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서로 축하한다 너도 축하해 모두 우리 모두 축하한다 이러면서 축하 메시지를 날려줬고요. 새벽에 시간이 되는 사람들끼리 잠깐 모여서 잠깐 축하도 했어요. 장르 영화의 어떤 틀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많은 다양한 장르의 어떤 혼합 같은 그 변주된 느낌들이
다들 아마 처음 이런 얘기들을 영화를 통해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됐는데 좀 낯설음 같은 것들이 좀 두렵기도 했지만 사실 신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객들에게 설득력 있게 현실감이랄까 리얼리티의 어떤 문제를 전달할 것인가라는 측면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런데 뭐 참신함 진행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상쇄시키고 우리 배우들끼리 가족들과의 앙상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잘 체득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는 뭐 대본에 감독님이 너무나 잘 설계를 해주셔가지고 그 안에 편하게 그냥 호흡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부자로 나오니까 이런 역할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좀 부담이 되긴 했는데 환경이나 설정을 너무 잘 잡아주셔가지고 좀 편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은 제가 너무 존경하는 감독님과 또 선배님과 같이 연기하는 첫날 또 어느 때부터 이렇게 신인 배우로 돌아갔을 때만큼 아주 기분 좋은 떨림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첫날 촬영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연교는 어찌 보면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르는 채로 본인의 전업주부로서의 그 일에만 집중하는 캐릭터여서 사실 기택 가족을 대할 때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지우고 저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다른 역할을 할 때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야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송강호 선배님의 아들로서 장혜진 선배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소담이의 오빠로서 그 가족의 한 인원이 됐다는 것도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요. 모든 가족끼리 하는 건 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그 처음에 나오는 그 피자박스 접는 씬에서도 서로 막 장난치고 웃으면서 너무 재밌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을 때부터 기정이의 대사를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너무 입에 잘 붙어서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렸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빨리 이걸 내 말로 만들어서 연기를 빨리 해보고 싶다란 욕심이 들 정도로 대사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기정이를 하면서 좀 제 말을 제 목소리로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저는 그게 가장 행복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똑같이 피자박스 접는 장면에서 너무 재미있게 찍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큰 작품에 큰 역할을 한 게 처음이라 과연 제가 이 긴 호흡을 끄고 갈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고 부담스러웠는데 감독님께서도 마음을 많이 추스리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송강호 선배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배우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움 주셔서 한 장면 한 장면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신나고 소중하지 않은 장면이 없었어요. 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깐에서도 안 울었어요. 절대 우는 장면을 찍으면 안 돼요. 한 장면 한 장면 신나지 않은 장면이 없었고 소중하지 않은 장면이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좋았던 것은 촬영 현장에서 제 두툼한 턱살을 보시고 촬영 감독님이랑 감독님이 너무 턱살을 사랑해 주셨던 우리 충숙이의 턱살 이러면서 사랑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기억에 남아서 나중에 따로 길게 얘기해 드릴게요. 선택이라기보다 애초에 그냥 출발점이었습니다. 예. 한강에 괴물이 있었고 기차가 눈 속을 달리듯이 출발점 자체가 두 가족, 가난한 사인 가족과 부자 사인 가족의 이들을 기구한 인연으로, 기묘한 인연으로 뒤섞이는 이 두 가족의 얘기를 그리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어찌 보면 최초의 출발점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뭐 가구라는 표현 쓰는데 뭐 무슨 1가구, 2가구, 세대, 가구 이런 표현 쓰는데 그야말로 우리 삶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또 되게 다르잖아요. 뭐 삶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 모든 분들이 다 또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 형태는 다를지더라도 그래서 우리 삶에 놓여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부터 가장 밀접한 드라마를 한번
찍어보자. 왜냐하면 또 그 반작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13년에 제가 이 영화를 처음 구상해가지고 이 기생충 시나리오를 스토리라인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2013년이라 하면 그게 설국열차 제가 후반작업하고 있을 때예요. 설국열차도 그 부자 가난한 자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차 칸에 앞뒤로 나눠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싸우는 되게 어떻게 보면 SF적인 장르의 얘기죠. 근데 똑같은 이런 부자 가난한 자 얘기지만 좀 더 우리 내 주변의 일상과 가깝고 우리 현실에 가까우면서 또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최초 2013년 설국열차 시기에 제가 이 스토리를 구상해서 발전시켰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연기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최우식 씨도 계시지만 뭐 이성균 씨부터 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후배들하고 같이 협연을 해가지고 재밌기도 하고 뭐 스태프들도 되게 많이 재밌어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일부분만 들어가게 있는데 더 재밌는 그런 상황도 많았는데 하여튼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우식 씨가 뭐 너무 잘 해주셨고 대답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대본을 처음 읽고 엄청나게 부담도 되고 긴장됐던 씬 중에 하나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감히 누가 제 나이 또래 배우가 송강호 선배님한테 연기 지도를 하는 그게 이제 아무리 연기라고 하지만은 모르겠어요. 머릿속에서는 되게 더더더더 긴장되고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영화에 안 나온 그 테이크도 뒤면한 게 너무 많았고 너 즐기지 않았니? 네, 조금 기분이 즐기는 모습이다. 이게 하면서도 이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리고 또 다른 배우들도 이런 기회는 없을 텐데 라는 게 들더라고요. 되게 저한테 되게 소중한 추억이에요. 오히려 상징을 피해보려고 애를 쓴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극중 등장인물이 계속 이게 상징적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최우식 씨가 극중에 나와 있는 배우가 인물이 와 이거 산수경석 보고 상징적이다 그러고 저는 그냥 수석 그 자체다. 돌에 몇 백만 원씩을 지불할 수 있는 그 돌 그 자체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상징의 어떤 기호들을 촘촘히 숨겨놓으려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아까 전등 얘기하셨잖아요. 집에 가서 전등을 그런 센서 등을 보면 평소와 약간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건 되게 실질적인 거잖아요. 전등이 뭔가를 상징한다기보다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아파트나 집에서 센서 등이 이렇게 움직 껌뻑껌뻑 하는 거 보면 기분이 확 달라지는 이런 살갗에 와닿는 느낌? 예.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들을 좀 더 추구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징이라는 어떤 분석을 통해서 도달하는 그런 것보다는요. 제작 발표회 때 제가 말을 약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게 뭔가 불량 자랑이 돼서 근데 네 감사합니다. 그 저는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사실 그러니까 저희 첫 촬영이 이제 저희 집에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연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되게 큰 부담 일 수도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사실 왜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로 이제 송강호 선배님이 나오시고 또 저 감독님이 봉준호 감독님의 막 제가 이제 또 비중이 좀 그 예전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많이 떨었는데 사실 그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씬이 다 너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진짜 너무 진짜 아버지처럼 이렇게 저희 솔직히 저희 둘이가 제 막내인데 이제 긴장을 덜하게 이렇게 많이 풀어주시고 또 감독님도 또 풀어주시고 그래서 많이 기억에 남고요. 제일 힘들었던 장면은 그 사실 그 연기 지도하는 것도 사실 되게 조금 부담감이 좀 컸었어요. 어떻게 해야 이게 좀 더 잘 살릴 수 있을까
예. 네. 그래서 좀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모든 장면들이 다 되게 좋았었어요.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얼렁뚱땅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영화 다 같이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기사로 또 힘 실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저도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자리였고요.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개봉하면 저도 또 어떨지 지금도 많이 또 다시 떨리는 것 같은데 빨리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매우 긴장되는 자리였는데요.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진짜 행복을 나누면 커지는 게 진짜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랑 같이 함께 이런 좋은 기운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자분들의 응원과 애정이 너무 느껴져서 정말 힘이 나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한국 영화들 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작품에 참여하게 된 게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저희 수상 누구보다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개봉날 기분 좋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영화 이제 뭐 팬으로서 영화를 이제 볼 때 저희 영화가 관객분들이 어떤 영화적인 재미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가 진행될 수도 있구나 이런 어떤 좀 신선한 어떤 재미를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재미 이면에 또 우리가 아까 냄새라는 얘기도 했지만 냄새, 선 그게 사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고 생각들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영화적인 재미도 흠뻑 이렇게 느끼면서 또 우리 자신도 되돌아볼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소중한 어떤 시간이 되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깐느는 벌써 과거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 관객분들을 만나게 됐고요. 한 분 한 분의 그 생생한 소감이나 영화와의 만남이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 약간의 가벼운 변장을 하고 일반 극장에 가서 좌우에 있는 진짜 관객 티켓을 사서 정성스럽게 와주신 진짜 관객분들 틈바구니에서 몰래 그분들 속닥속닥 얘기하시는 것도 들으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궁금해요. 무슨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느낌으로 보시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일단 정말 진심으로 되게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예. 예. 관객분들이 생생하게 영화를 즐기셨으면 좋겠고 예. 저도 그 틈바구니에서 몰래 한번 그거를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